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로 제목은 그저 감사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때라는 단어가 1 플러스 28회에 나옵니다. 28회는 1절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라는 것에 담겨집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를 다양한 조건, 모든 상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누구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과 처지에서도 흘려보낼 부요, 유효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직면하게 되는 모든 처지와 상황을 있음을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왔습니다. 이 표어를 녹여내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유효한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왔나요? 2023년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각자의 특이함이 담겨있는 삶을 살아내셨을 겁니다. 어떤 이는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어떤 이는 가슴 시린 수렁을 겨우 벗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전쟁의 한 복판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호흡하고 계실 겁니다. 나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처지에서 내 믿음을 감사로 승화된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광야 여정이 그랬듯, 욥의 고통 속 의인의 회복이 그랬듯, 진정한 믿음은 벅차오르는 조건이 있을 때나 심장이 아파오는 시린 중에도 이유와 조건이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께 감사. 작고 나지막해도 저를 아시죠? 아픈 마음 공감하시는 거죠. 고통을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도 아시죠? 에베소 교회처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그저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범사의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저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속 도피할 수 없는 한 해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로 나아갑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조건과 환경을 딛고 믿음에 담겨진 감사를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두손 들어 올릴 환희의 때나 멍든 심령에 붙어 있는 반창고가 있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인해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저 감사함을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